최중증 장애인 당사자들이 직접 그린 작품을 모은 미술 전시회가 지난 26일부터 10일간 순천에서 열렸습니다. 전시회 준비의 모든 과정에 장애인 당사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했다고 합니다. 황영재 기자입니다. 최중증 장애인 당사자들이 2023년 전남형 권리중심 001짜리 사업 어반스케치 프로그램에서 그린 작품을 한데 모은 미술전 권리가 미술을 만날 때가 순천 장천 파랑새 창고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어반스케치란 도시 또는 여행지의 풍경을 보고 그 느낌을 자유롭게 그리는 활동으로 참여자들은 순천만 정원, 발달장애인 친화거리인 순천 르네상스 거리, 조례 호수공원 등 자신이 좋아하는 장소를 그림에 담았습니다. 그림 전시회를 발표하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잘은 못 기다렸지만 발표하게 된 것을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반 스케치 그림을 그릴 때 제일 행복합니다. 제 작품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보여져서 제일 기쁩니다. 이번 전시는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들이 그림 그리기와 전시회 준비의 모든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됐습니다. 느리더라도 천천히 더불어 나갈게라는 모토로 발달장애인 친화거리를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제 의사소통할 수 있고 또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OT존 가게들을 이제 더 발굴해서 많은 발달장애인들과 시민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전시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5일까지 열려 장애인 일자리 참여 작가들의 성과를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관람객들에게 큰 울림을 주는 시간이 됐습니다. 복지TV 뉴스 황영재입니다.